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향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한때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트럼프는 시위대를 극좌파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.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로 첫 출근했습니다. 민주당 당원 일부가 가입한 SNS 게시판엔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는 등 인신공격이 이어졌습니다. 인천에서 예배 모임을 한 개척교회 11곳에 목사와 가족 등 2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이후 집에서 쓰는 의료관리기 판매량이 30% 넘게 늘었습니다.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물고임 현상이 이어지자 제조사는 소비자 잘못이라면서도 교환과 환불을 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